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만든 웹사이트에다가 댓글 기능을 쉽게 붙일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 소셜 댓글이라고 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인 디스커스의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디스커스는 이 댓글 전문 서비스이고요. 여러분들이 디스커스의 위젯을 자신의 사이트나 웹페이지에 붙이면 그럼 여러분은 댓글 기능을 직접 구현하지 않고도 댓글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자, 이런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일단 댓글을 구현하는 게뭐 어떤 분들에게는 쉬울 수도 있겠지만 이 댓글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가 댓글을 달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특히나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이 바로 스팸 부분입니다. 바로 그러한 스팸을 차단하고 이런 것들이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디스커스 같은 뭐랄까요? 서비스 형식의 댓글 서비스는 그런 것들을 이제 대행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는 서비스죠. 자, 보고 계신 요 화면은, 생활 코딩의 새로운 강의가 있을 때, 또는 오프라인 강의가 있을 때, 그 소식을 전해드리는, 이메일 리스트, 메일링 리스트 사이트인데요. 뭐, 여기에다가 등록하면 이제 제가 이메일을 보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아래쪽에 댓글 기능이 있어요. 여기 뭐 후기나 전기를 적는 곳인데 이 댓글 기능이 바로 제가 직접 만든 것이 아니고 디스커스의 위젯을 갖다 붙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기능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 디스커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디스커스는 discuss.com이라는 주소로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디스커스에 자신의 댓글 위젯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고요. 자, 그리고 저는 디스커스라고 하는 HTML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에다가 간단한 웹페이지를 만들고 그 웹페이지에다가 디스커스를 붙이는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HTML 코드가 필요하니까 HTML body, 예, 그리고 h1 discuss, 뭐라고 할까요? 테스트. 예, 이렇게 하고, 여기 있는 이 h1 태그 밑에다가, 예, discuss 위젯을 한번 붙여볼게요. 자,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좀 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생긴 저 관리 화면 있죠? settings를 클릭하면 add discuss to site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거든요. 예. 그럼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와 있겠죠? 자, 그 중에서 install on your site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이트 프로필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저는 discuss 그리고 테스트라고 하고, 그리고 URL은 뭐 이렇게 적고요. 그리고 카테고리는 뭐 예를 들면 테크라고 적겠습니다. 자, 그리고 finish registration을 하게 되면, 예, 제가 만든 사이트가 예, 이미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뭐 88.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만든 사이트를 기본적으로 디스커스에 등록할 기본적인 준비를 끝낸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Choose Your Platform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여러분이 이 디스커스를 붙이고자 하는 플랫폼이 워드프레스인지, 블로거인지, 텀블러인지에 따라서 디스커스가 기본적으로 커스터마이징 되어 있는 이 소스코드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기 때문에 선택을 하면 되겠지만, 뭐, 여기 해당 사항이 없으면 유니버셜 코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코드가 생기거든요.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자, recommended이라고 되어 있고 이 configuration variable을 세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세히 한번 볼까요? 일단은 코드를 카피를 먼저 하죠. 자, 이렇게 카피해서 에디터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은, 자,
요 위쪽에 주석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는데 페이지의 URL과 페이지 아이덴티파이어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있는 요 기능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아도 동작은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든 사이트가 하나의 페이지당 하나의 댓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페이지 안에 여러 개의 댓글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수가 있겠죠? 자, 뭐 예를 들면 블로그 같은 경우는 한 페이지에 글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댓글이 여러 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 디스커스에게 각각의 댓글 위젯이 어떤 정보에 대한 댓글인지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부가적으로 생성해서 디스커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기능인데 요거는 뭐 좀 고급 기능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이트 운영하면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요거 관련된 정보를 좀 찾아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자, 웹사이트에다가 제가 코드를 이제 설치했기 때문에 이제 요 코드를 한번 확인해 보죠. 자, 리로드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로딩이 시작되고 디스커스의 위젯이 마법처럼 이렇게 딱 붙게 돼요. 그럼 여기에 이제 사용자들이 댓글을 작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디스커스를 이용해서 댓글을 제공을 하면 여러 사이트에다가 디스커스의 위젯을 달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한 댓글들을 여러분의 디스커스 관리자 화면에서 통합해서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생기는 그런 재미있는 서비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디스커스에 대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